지금은 정수기 사용도 많이 하지만 네. 생수도 사서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생수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데 그쵸? 이 생수는 언제부터 판매하기 시작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품화가 된 생수는 네. 1912년 구리스타루라는 이름의 그 상표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네? 충청도의 초정리 약수터의 물입니다. 지금도 초정리가 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서 생산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생수 판매가 금지였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 1970년대 깨끗한 식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이어지면서 생수의 수입 판매처가 여러 생겨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게 1970년대 중반 국내에서도 최초로 생수 제조가 시작이 됐지만 미군 부대 납품용으로 내국인들은 구입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 뭐야 속상해. 우리나라에서 생수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게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면서부터거든요. 자, 하지만 이 역시도 외국인만 구입해서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 야. 그러니까. 야, 아니 아무리 금지를 시켜도 아니 생수를 사 마신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미제 아줌마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기가 무섭게 생수 판매와 관계된 근거 법률을 폐지하고 생수의 국내 판매를 다시 금지시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마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걸 왜 이렇게까지 막은 거예요? 아 돈을 주고 사 먹는 생수가 시판되면 네. 일단 물은 사실 누구나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돗물 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생수 관련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수 판매 허용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994년부터 국내에서도 생수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헌법상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지. 맞아요.